인터넷 산 지 지금 거의 1년이 다 돼가는데 지금 처음으로 폈어요. 아. 어린이집 못 보낸 3주차. 드디어 폈습니다. 아, 폈습니다. 밀가루 놀이 한번 해주려고요. 다 보았어? 이거 봐! 누나! 오빠! 이 뭐야? 누나 이거 만져봐! 누나 제발! 엄마 맛있는 반죽 만들어 드릴게요! 우와! 반죽이 잘 되면 관심 있으려나? 은호야! 은호야! 아이 재밌다! 아이 재밌다! 방귀가 아직 안 끝났어? 봐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지금 셀로판지를 사줬는데 지금 은호가 조용히 놀고 있어요. 신기한가 봐요. 어! 은호가 초록색이다! 우와! 엄마 파란색 도 줄게 은호야. 대박! 지금 시간 3시 35분. 제가 은호 오늘 이발하려고 미용실 예약을 했거든요. 예약을 5시로 했는데 지금 아직 은호가 자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은호가 깨면 바로 나가려고 옷을 일단 여기다 준비해놓고. 오, 요새 은호가 낮잠이 없어지려고 하는 건지 뭔지 몰라도 낮잠을 징그럽게 안 자려고요. 그래서 오늘도 좀 늦게 잤는데 그래서 안 재우고 싶은데 안 재우기에는 되게 졸려하거든요. 아무튼 지금 그래가지고 좀 애매하게 4시 반까지 자고 있어요. 예전에는 낮잠을 안 자면 늦게 잤는데 이제는 낮잠을 너무 오래 자면 늦게 자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또 늦게 잔다고 해서 다음날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건 아니라서 무조건 일찍 재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은호가 지금 아마 지금 못해도 은호 이발한 지 한 7번 정도는 이발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한 4번 정도 한 것 같으니까 지금 이제 8번째인 것 같은데 아기 이발의 꿀팁을 한번 말해볼까 해요. 왜 아기들 많이 운다고 하잖아요. 은호는 사실 엄청 어렸을 때 처음 갔을 때가 한 100일 조금 지나서 갔거든요. 100일 잔치하고 바로 간 것 같은데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윙 하는 그 소리에 울진 않았어요. 왜냐면 진공청소기 이런 거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 소리를 되게 좋아해서 그런지 징 하는 거에 안 울었는데 이거 사각사각 이거 있죠. 이거를 좀 무서워하더라고요. 이 가위로 차극차극 하는 거? 이거 할 때 꼭 이렇게 막 미용사 언니를 이렇게 누나를 쳐다보는데 그래서 엄청 어렸을 때는 이거 할 때 많이 울었어요. 이거 네 번째부터 이제 돌 이후에는 핑크퐁 같은 걸 보여줘야겠다 했는데 네 번째 때까지 은호가 핑크퐁을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리면 애들이 핑크퐁 같은 걸 안 봐요. 영상 매체 같은 걸 관심이 없어. 은호 일어났네? 은호 일어났어? 일로 와. 그래가지고 그때도 아무리 핑크퐁을 막 이렇게 들고 보여줘도 막 엄청 울었어요. 마지막에는. 일단 어쨌든 얘기는 이따 마저 하고 은호 좀 달래서 빨리 미용실 갔다 올게요. 미용실 갔다 와서 다시 얘기할게요.
머리 자르고 왔어요. 머리 잘랐어요, 여기? 아이쿠. 엄마 TV 틀어줄게, 앉아. 앉으세요. 자. 우노는 이렇게 TV는 안 보여줄 수도 없고 항상 그냥 저기 앉으면 앉아서 보여주게끔 하니까 이제 보고 싶을 때마다 저기 앉거든요. TV 리모컨 가지고 와서 저기 앉아서 자기가 이렇게 해보고 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저 자리에 있을 때만 틀어줘 버릇하니까 뭐 부작용은 저기 자리에 계속 앉으려고 한다는 거가 있지만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발을 하고 왔습니다. 우노가 원래 바리깡 소리 안 무서워한다고 했죠? 그거 오늘은 하나도 안 울고 그냥 받아 뭐지? 머리 하고 왔는데 이렇게 하나도 안 울고 받을 수 있었을 때는 한 가지 비결밖에 없어요. 그 거기서 주는 태블릿 PC로 핑크퐁 보여줬을 때부터 안 울었어요. 핑크퐁 보여주면서 머리 감으러 갈 때도 이렇게 핑크퐁이랑 같이 움직여. 진짜 핑크퐁 없었을 때 엄청 멘탈 털렸었거든요. 일찍부터 보여주면 되지 않냐 하는데 일찍 애기가 너무 어릴 때는 핑크퐁까지 안 봐요. 그리고 핑크퐁을 봐도 한 5분? 그거 보고 그렇게까지 시선이 이렇게 뺏기진 않더라고. 우노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노는 일단 그랬어. 그래가지고 최근 들어서 핑크퐁에 이제 시선이 뺏기게 된 후로부터 약간 편해졌죠. 머리를 자를 때 아마 원래 어렸을 때부터 미용실 같은데 다녀서 조금 핑크퐁에 더 시선이 잘 뺏기나? 일단 만약에 어릴 때부터 머리를 자른 분들 있으면 아마 핑크퐁 보여줄 때까지는 힘들 수도 있어요. 바위 무서워하는 거는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모르겠네. 우노는 일단 뭐라고 해야 되지? 핑크퐁을 보여준 후로부터 가위를 안 무서워했거든요. 그리고 뭐 다른 데 시선이 안 뺏겼는데 다른 애기들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한번 그리고 어떻게 극복하신 게 있으면 극복한 것까지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갑니다. 네. 네. 깜빡이. 깜빡입니다. 다섯. 하나. 오, 다 좋아. 다섯. 이렇게 다 채워졌네. 우와. 까뿌끼. 아뿌이. 아뿌이, 아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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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뿌이, 구이, 구이, 뿌이, 뿌이. 구비. 구비, 구비. 구비, 구비. 다 넣었는데 어기 아기 아기 우노가 요즘 가글을 잘하고 있어. 가글도 하고 사실 이렇게 하는 것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시키면 한 100번 정도 할 것 같아서 안 하고 있어. 가글만. 아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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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뱉어요. 그렇지! 잘했어요! 우노가 제일 좋아하는 건 내 손에 뱉는 거지. 에이 진짜 내 손에 내 내밀을 내 봤어? 줄 잘 맞춘다 너.
잘했어요.